사업 실패로 좌천당한 강진범 회장이 방직공장 격려였던 장숙형 여사를 만나 결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. 며느리의 출신이 부담스러웠던 태산 측에서는 저 그만 보십시오. 따져봐.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어. 그 강진범 부회장이 살아있을 때 형이었던 강진범 회장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은 사내 공공연한 저런 삼류 언론사 주제 저것들이 정말. 아, 저 그만 보십시오 사모님. 따져봐. 아, 지금 수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야,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무슨 준비를 해? 내가 왜 준비를 해? 부회장님 오셨습니까? 나가. 예? 나가라고 새끼야! 너 엄마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? 너 왜 이래? 미쳤어? 어머니, 지금까지 회사 돈을 얼마나 빼돌리신 겁니까? 뭐? 해외에 23개나 되는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도대체 뭐 하신 거냐고요? 태민아. 회사가 어머니 개인 소유물인 줄 아십니까?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을 꾸미실 수가 있냐고요? 이러면! 회사를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내가 뭐가 돼요? 저기 태민아, 진정하고 엄마 말 좀 들어봐봐. 저 더 이상 어머니 못 갈 수 없습니다. 지금 당장 버려놓은 일들 정리하세요. 안 그러면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. 그게 무슨 뜻이야? 그리고 할머니는 어떻게 된 겁니까? 할머니가 뭐? 할머니 살아 계시잖아요. 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? 어머니한테 정말 실망입니다.